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주말 농부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곳은 머위밭입니다. 머위라고도 하고요, 머구라고도 하고, 저희 충청도에서는 멍우라고도 합니다. 어렸을 때집 가장자리나 그뚝 옆에, 하수구 옆에 이렇게 많이 심어서 반찬으로 많이 먹었던 작물이죠. 할머니, 어머니들이 이렇게 봄이 되면 이 머위 잎을 따서 나물이나 머위떼를 이용해서 들깨를 넣어서 이렇게 나물이나 그러니까 무침을 많이 해 먹었습니다. 삶아서. 그때는 이 씁쓸한 이 맛이 싫어서 엄청 안 먹었던 작물 중에 하나인데요. 50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까 이런 쌉싸름한 맛이 정말 더 좋아지는 나이가 된것 같습니다. 이 머위는 한 2년 전에 한 4개 정도의 모종을 이곳에 심어 놨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번식력이 좋아서 점점 영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 머위도 있고요. 그냥 잎이 먼저 나오는 머위도 있고 합니다. 이게 머위도 숫 머위와 암 머위가 이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꽃이 피는, 먼저 피는 것이 암 머위인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싹이 나와서 봄을 알려주는 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머위인데요. 머위는 몸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 혈액순환 개선도 있고, 간에도 좋고, 해독작용에도 좋고, 건강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머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머위를 한번 심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밭의 가장자리나 애진 곳에 아니면 구석 한 구석에 몇 개만 심어 놓더라도 번식력이 좋아서 옆으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혀 갑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보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좋은 땅도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돌을 골라내면서 돌을 쌓아놨던 돌무덤 사이도 이렇게 뿌리가 뻗으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조치, 뭐 거름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이 강해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머위는 여러 해 살이 작물이어서 한번 심어 놓으면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기도 합니다. 종묘상에 가셔서 몇 그루만 사서 이렇게 텃밭 가장자리에 이렇게 심어만 놔도 평생 먹을 수 있는 머위, 또한 몸에도 좋은 건강 채소 작물이기도 합니다. 혹시 텃밭에 외진 구석에 공간이 있다면 몇 그루만 심어 놓으면 2년만 돼도 이렇게 많이 번져서 한 가족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머위 밭이 될수 있으니까 꼭 심어서 건강작물인 머위를 길러서 쌈도 싸먹고 무침도 해먹고 줄기는 또한 삶아서 무쳐도 먹어서 건강한 작물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